자, 흥겨운 댄스 리듬이 멋지죠? 이 속에 잘 보면 도도하고 아름다운 그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눈에 확 띄는 그녀. 그녀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남자, 손호영 씨인데요. 손호영 씨 그야말로, 그렇죠. 한예슬 씨에게 딱 걸렸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어머, 무릎에 앉았죠? 네, 자기 자리라는 거죠. 뭐 두 분의 데이트 현장은 아니고 바로 한예슬 씨의 첫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자, 춤추는 모습만 언뜻 봐도 한예슬 씨 변신이 엿보이는데요. 두 분의 완벽한 댄스 실력, 커플 댄스죠? 네. 복고 댄스 같죠? 그렇죠. 저렇게 추기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춰요? 네, 과감한 댄스, 모든 남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손호영 씨가 부러우시죠? 저희들은 다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추는데요? 네. 아, 그거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때 세 분이 보기에 춤 실력이? 잘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춤은 뭔가 알아요. 네. 느낌이 그래. 있어요.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뭔가 아는 한예슬 씨의 춤 실력. 카메라 촬영하는 분을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저 도발적인 윙크. 아, 시선이 예. 좋네요. 춤이. 춤이 시선이 좋아요. 예. 그렇죠? 우리 카메라예요? 그렇습니다. 예. 던지는. 그렇죠. 그런 역할, 동시에. 그렇죠. 이런 역할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저는 너무 생소하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양다리 역할이 생소하다. 뭐가 힘들던가요? 감독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다고? 너무 소화 잘한다고? 네. 그만큼 나의 연기력의 내공이? 그렇지. 그렇죠? 네, 전 정말 못해요. 예. 지금부터 순도 100% 한예슬 씨 작업 실력 공개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위해서라면 성가대를 자청하기도 하고요. 네, 네, 찾아간 거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다른 종교로 처리해요. 바로 성가대 제사 쪽으로. 네, 전에 와서 108배 하다가 저렇게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야. 자, 그녀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남자 때문. 예, 네. 권호중 씨죠. 네. 어쨌든 남자들은 모두 한예슬 씨에게 넘어가 버리는데요. 자, 여기서 작업의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헬스장으로 갔는데요. 한예슬 씨 운동하는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바쁘고 부지런하게 한 눈을 팔죠. 자, 저 눈빛 보세요. 자, 여기서 많이 본 듯한 저 표정. 눈이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손호영 씨의 탄탄한 저 근육을 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동만 하고 있는 손호영 씨죠? 한지민 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손호영 씨를 바라보는 한예슬 씨의 저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입니다. 손호영 씨가 착각에 빠질 정도로 한예슬 씨 연기가 너무 리얼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좀 이 광고 불끈하신 멋진 남자분이랑 촬영하니까요. 뭐라 그럴까? 다시 10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좋던데요? 다른 사람이 진짜로 없는 것 같은, 같아요. 네, 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촬영하면서 한예슬이 네.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랬다고. 진짜 날 좋아한다니까 이 사람아. 저러니까요. 누구예요? 이종 역시. 일단은 뭐 엔딩은 저랑 찍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남자 배우들의 착각 속에 마지막 촬영을 함께 했다는 이종혁 씨 눈빛이 참 슬퍼 보였는데요. 어두운데요? 과연 두 사람의 사랑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장면을 정말 맛있게 중독자였잖아요. 거의 그렇죠. 중독자 수준으로 그랬는데 상중자죠. 그렇죠. 네, 한예슬 씨 실제로 먹는 거를 좋아하고 참 맛있게 먹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물조물 잘 씹어요. 오물조물이요? 오물조물. 그렇게 여러 번. 예. 네. 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씹는 걸요? 못 받을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요. 촬영이 끝나면요. 네. 뭐가 입에 들어가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촬영하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예슬 씨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군 것들을 좋아하는군요. 손가락에 묻은 것까지 먹다가. 나 손가락 하는 거. 네, 이제 봤죠. 제가 영화계 데뷔를 하게 됐어요. 물론 되게 수줍게 한 발 내리는 건데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자 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평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네, 스크린에서 만날 한예슬 씨 새로운 모습 기다리